신입생 여러분, 학부모, 그리고 가족 여러분, 2018년도 새 봄을 맞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21세기 대학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적 능력과 더불어 사는 지혜, 고매한 인격, 그리고 개척정신을 이곳에서 키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개편하고 논술을 전면 폐지하고 심층 면접 전형을 도입해 오늘 신입생 여러분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원석들을 골라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재 발굴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능이나 논술 점수로만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고대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만이 고려대학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시 성적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연마하는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재 발굴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하게 된 보석과 같은 첫 번째 고대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0세기 초 구한말은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1905년에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민족의 힘만으로 세워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본관 옆에 성처럼 웅장한 구중앙도서관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려대학교의 인재들을 위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모금운동으로 건립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지금 화폐로 600억 원에 해당하는 당시 6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인천 선생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고 순천, 개성 등 전국 각지에서 500원, 700원 등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심지어 금반지 은비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정성이 모아져 웅장한 석탑으로 이루어진 대학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일본 대학 건물들은 대부분 타일과 벽돌로 지어져 있어서 종종 일본 대학 총장들이 고대를 방문해서 석탑 건물을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힘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이런 정성이 모아진 것에 놀라곤 합니다. 고대는 이처럼 조지훈 선생이 작사한 교과에도 나오듯이 결의의 보람과 정성이 뭉쳐서 드높이 쌓아 올려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 개교 113년을 맞아 세계대학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평가기관인 QS가 주관하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당당히 전세계 4,700여 개의 유수대학들 가운데 2년 연속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되었고 작년에는 공대를 비롯한 많은 학과들이 세계 50위 안에 들고 전체적으로 세계 90위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우리 캠퍼스 안에는 한 해 2만여 명에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이 고대에서 강의를 들으며 또 외국인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대학 강의하면 강단에 선 교수님의 모습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공학 지식은 7년 안에 절반이 의미가 없어지는 반감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지식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우리는 21세기 인류 문명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컴퓨터나 인공지식 또는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이라는 것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 앞서가는 대학들로부터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강의와 생각을 강조하는 디자인 씽킹 강의들로 끝없는 변화가 지금 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도 지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우뚝 서게 될 내년에 완공 예정인 SK미래관에는 강의실이 단 하나도 없고 토론실과 집중연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강의들은 플립드 클래스 형태로 진행되고 교수님들은 핵심적인 강의를 동영상과 대형 강의를 통해 제시하고 학생들은 티칭 펠로들과 함께 소규모 집단으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도가 올해 신입생들부터 시작되는 자유, 정의, 진리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에서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성의 개척 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파이비를 만들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컨테이너 박스 38개를 정경관 앞에 쌓아서 무한한 상상력을 나눌 수 있는 개척자들의 마을, 파이오니어 빌리지가 바로 파이빌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같은 명조도 17세기 당시 지식의 토론장이었던 찻집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유인력 법칙과 미적분을 발명한 뉴턴은 자신은 드넓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작은 조개 하나를 주워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지식의 넓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조개를 찾아내는 어린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빌 외에도 놀며 떠드는 도서관 CCL에서는 마음껏 자신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엑스거라지와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3D 프린터를 비롯한 IoT 기술로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화하는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놀이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느 대학도 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을 수동적이고 나약한 지성이 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주어진 학습에 홀로 몰입해온 여러분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새로운 문명사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장에 취임하며 상징적으로 시작한 산무정책은 더 이상 성적에만 집착하거나 불필요한 틀에 갇혀있는 교육제도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은 미래의 대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유연학기제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 학기 수업을 16주가 아닌 8주 또는 4주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해외 인턴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 30년 후 여러분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1년 중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24시간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과 공간은 무한히 확대될 것입니다.
북유럽,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아직은 생소한 나라들이 21세기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방학 중에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등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경우 올해 벌써 6년째가 됐습니다만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방학 동안에 하루 6시간씩 8주의 수업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공대 학생이 수료식 때 원고 없이 중국어를 5분 스피치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인민대 총장이 감탄하는 것을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한국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나라를 체험하고 어학을 배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하면 학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성적 장학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더 이상 결과의 보상으로 받는 학비가 아니라 학비 그 이상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누구나 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캠퍼스는 소득분위 6분위 학생들, 세종 캠퍼스는 소득분위 8분위 학생들까지 신청을 하면 누구나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학부 연구원생, IT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장학금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항공료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소액 기부를 통해 교우들과 고대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가족으로서 평생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지식의 전당에서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갖춘 지혜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개척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는 길을 언제나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유정의 진리라는 교양 과목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티칭 펠로들과 토론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새로운 교양 과목은 고려대학교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미래형 교양 교육이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위대한 선배들은 이러한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만큼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교육자, 문인, 학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고대인의 숫자는 다른 대학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몇 명 취업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우리가 내세울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제 고대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아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대학 4년, 그리고 취직을 목표로 하는 10년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00세 이상을 살아갈 여러분은 인생의 긴 여정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길게 그리고 멀리 보는 시야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거목으로 키우기를 바라는 많은 교우들과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대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여러분의 교육과 글로벌 활동 그리고 뛰어난 교육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큰 거목으로 자라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 자중자애하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을 연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대의 상징인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고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추구하고 이웃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